지난 7월 강의 전담 강사로 일하던 김모 씨는 어렵사리 교수로부터 당한 갑질 피해를 털어놨습니다. 김 씨가 당했던 갑질은 같은 학교 무용학과 교수 갑질과 그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국가시험을 대리 출제시켰다는 겁니다. 관세사 시험인데 문제 교수가 강의 전담 교수인 김 씨와 또 다른 대학원생에게 문제를 출제하도록 한 겁니다. 교수님 그거에 대한 파일조차 없어요. 저희가 달아주고 있어요. 당일 아침에 파일을 달라고 했어요. 보도가 있은 뒤 전북대학교 총장과 보직 교수들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국가시험 문제 유출 문제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서 아마 관세청에다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럼 관세청에서 그거를 고발을 하든지 그것 자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해당 교수에 대한 특별감사는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월까지 해당 교수로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고 감사를 보충해 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갑질 피해를 당한 김 씨는 지난 19일 해당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학 측의 조사에 대해 큰 신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교수 사이에서는 전북대 교수가 이렇게 좋은 직업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전북대 교수들이 자기들이 사람을 죽였어도 쉬쉬했을 거라는 그런 얘기도 교수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주변 교수와 구성원들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역학과 교수들은 당연히 이게 문제라는 걸 알고 있는데 다른 학과 교수들도 자기들인가 무역학과뿐만 아니라 그냥 전북대가 문제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친 것 같다고 이제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학교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감 없이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에서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박원기입니다.